지금 2년 만에 다시 찾아왔거든요. 과장님이 알아보실라나? 무슨 자세케이를 가르더라고. 누가 와요? 난 물어봤지. 꽃이 달라고 하고 꽃병을 달라고 하고 라면 또 달라고 하고 그만 먹어 이제 더 먹으면 안 돼. 맞아, 그래서 갔었어요. 와, 오늘은 간단하게 이만큼만 먹어. 아니, 많이 먹으라고 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신대방에 왔는데, 9번 정도 이렇게 촬영했던 곳이 있는데, 잡꼬치도 되게 맛있고, 막 라면도 맛있고 해가지고 가끔씩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다시 찾아왔거든요. 아, 여기 바로 여기. 짠. 여기 이렇게 신대방 여기가 여기인데, 안녕하세요. 와, 닭꼬치 맛있겠다. 아, 저 기억하세요? 네? 아, 정말요? 저기 있다. 저기 걸어놓으셨다. 짠. 여기 있다. 세 번째. 아, 맞아요. 저 세 번째 먹었는데 하나도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요? 아니, 갑자기 와야지. 저기 이제 온다고 할 수 있겠다. 아, 연락 드리고 와가지고. 아니, 저 들어가서 먹어야겠다. 닭꼬치가 몇 개에 만 원이에요? 사장님, 닭꼬치 몇 개에 만 원이에요? 네 개요? 어, 괜찮네. 하나 2천 들어가. 사장님, 내가 닭꼬치 몇 개 먹을까요? 제일 많이 먹은 게 12개. 중학생. 중학생? 6개 먹어가지고. 하나 한 명당 6개. 저게 4개 먹으면 닭 한 마리예요. 아, 4개가 닭 한 마리예요? 응. 만원어치에 거의 한 마리라고 하셨거든요? 닭꼬치 두 개랑 라면하고 우동 한 세 개씩? 여섯 개? 항상 여기 오면 닭꼬치랑 라면이랑 우동만 먹었어요. 사장님! 닭꼬치 두 개랑요? 두 개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두 개야. 만원짜리 두 개랑 그리고 라면 세 개, 우동 세 개. 일단 이렇게만 주세요. 아니, 우동 다섯 개를 가르더라고. 누가 와요? 난 물어봤지. 아니, 이게 혼자 먹을 거냐? 그래서 의심시켜서 세 개만 끓였어 일단. 그것도 조금 전에 또 꽃이 달라고 하고 꽃병을 달라고 하고 라면 또 달라고 하고 하더라고. 몰라, 그만 먹어 이제 더 먹으면 안 돼. 맞아, 그래서 갔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되게 오랜만이다. 일단 라면부터. 라면 빨리 푸니까 라면이 지금 국물이 거의 졸았어요. 포장마차 라면이 집에서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역시 포장마차 라면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 한 딱 두 배 맛있어요. 와. 와, 라면 오랜만이다. 아, 아까 낮에 먹었구나. 근데 역시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게 라면이죠. 맛있어, 하나 클리어. 여기 포장마차는 단무지까지 맛있어. 별로 단무지 잘 안 먹거든요. 닭꼬치 오랜만이다. 닭꼬치 진짜 통통해요. 엄청 크고. 이 집 닭꼬치가 맛있어요. 특히 새로 한 게 맛있어요. 이 소스도 되게 맛있고
닭도 엄청 크고 닭이 야들야들해요. 우동 고등어마트에서 우동 이거 고춧가루 팍팍 넣은 거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와 선풍기 틀어. 아 찐찐해요. 아직 안 더워요. 아 진짜 지금 밖에서 먹기 딱 좋은 날씨예요 정말. 살짝 쫄았어가지고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 있는 건물 여기다 부으면 또 살아나거든요. 너무 빨리 사야 되는데? 엄마야! 닭꼬치 보세요, 이거. 이거는 살짝 오래 구운 거는 되게 숯불향이 강해서 맛있고, 이건 야들야들해서 맛있어요. 꼬치가, 원래 꼬치 뺏어 주시는데, 그냥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동 하나 쓱 먹을까. 포장마차 이런 감성은 또 비 오는 날 장난 아닌데. 와 큰일 날 뻔했다. 엎을 뻔했다. 닭꼬치도 안 입어. 닭꼬치에다가 우동을 싸가지고 요즘 막 이렇게 우동에 이렇게 닭이나 막 소나 이런 거 토핑해서 많이 먹더라고요. 훨씬 맛있어. 장난 아닌데? 여기다 이렇게 슥슥 넣어줍니다. 진짜 맛있다 싸먹으니까. 닭꼬치 우동. 닭꼬치랑 우동이랑 싹 싸가지고 와 뭐야? 어? 네? 이게 뭐예요? 네! 쌀은 드리도 넣고. 아 너무 감사.. 아니 아 네! 아 어떡해.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해. 미연 씨 우연하게 만나갖고 진짜야 여기 세 번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가. 아 저도 세 번 온 데는 방송하면서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이 두 번이라고 이게 써놓은 것도 사람들 보고 진짜 두 번 왔다 갔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방송 거의 초반에 여기로 왔었는데 가끔 또 닭꼬치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번째 오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추억의 장소? 여기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없어져 입에서 막. 불었으니까 국물을 붓고. 와, 딱 라면 한 개 됐다. 라면에다 닭꼬치를 넣어볼까? 아, 나와라. 닭꼬치 라면. 아이디어도 좋아. 그렇게 먹어본 사람이 없는 얘기가 없어. 손님이 먹어봐야지.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맛있어. 근데 닭꼬치가 우동이랑도 잘 어울린다. 둘 다 약간 짠짠이라서 그런가? 닭꼬치가 약간 짭짤하고 우동이 약간 슴슴하니까 우동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도 맛있다. 야들야들. 원래 이거 싹둑 자르는 가위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먹는 건데
예뻐. 예전에 여기 왔을 때 라면이랑 우동을 10그릇 먹었나봐요. 6그릇이네. 아, 잠깐만, 나 죽은 건가? 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먹은 거? 네. 5만 얼마치인데? 5만 얼마치요? 아, 그걸 기억하세요? 라면 먹었지, 닭꼬치 먹었지, 꼼장어 먹었지. 아, 맞아. 꼼장어도 먹었었지. 두 번째는 우동만, 이게 이제 그거잖아. 우동 10그릇에 저것만 먹은 것 같은데. 아, 우동하고 라면 10그릇만 먹었어요? 아무래도 먹는 게 현찮네 그랬더니 어제 이것 좀 많이 해봤어. 아, 나 기억력 너무 좋으신데요? 아, 항상 고맙게 내가 생각하지. 아, 술도 알지 않으구나. 아, 맞아요. 두 번째 왔을 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라면하고 우동만 딱 10그릇 먹었던 것 같아요. 닭꼬치 라면. 이런 라면은 없었다. 나갈 때마다 너무 좋았어. 아, 정말요? 아, 왔다 가고서부터는 우리 가게가 보러 오느라고 사람들이 많았어. 너무 고마웠어. 아, 아니. 아유, 더 이뻐졌어. 아, 정말요? 아, 저기 더 젊으신 것 같은데요? 처음엔 엄청 불안했어. 많이 먹는 사람이라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불안하더라고, 처음에는. 이제는 이제 편안해졌어. 살이 안 나는 거구나. 알았어. 우리 천천히.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기다가도 닭꼬치 넣어먹을게요. 아까 우동에 닭꼬치 넣는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 남은 거 하나는 닭꼬치를 좀 잘 닭꼬치를 사... 너무 맛있는데? 아. 와. 한 입에 뚝딱.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만큼만 먹어요. 어려. 많이 먹으라고 하네. 잘 먹었습니다. 네.